아침은 나 그때 선물 받은 빵 먹으려고요. 맛있겠다. 단면이 이렇게 빵이랑 과일 샐러드도 간단히 먹고 나갈게요. 이거 얼핏 먹어봤는데 야채 스콘 같아요. 야채 치즈 스콘? 맛있어요. 오늘은 불고기랑 잡채를 만들고 있어요. 굿모닝. 아침은 급히 나가야 돼서 이거 5분 만에 먹고 나갈게요. 누룽지 삶았어요. 볶음김치 김이랑 먹을게요. 오늘은 명절 전 촬영이 있어서 재료 준비해놨어요. 2주 뒤에도 만드는데 미리 만드니까 행복하네요. 하하하하. 집에 왔고 오자마자 유튜브 업로드를 했어요. 이제 저녁을 간단히 먹어볼게요. 원래는 사 먹고 오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왔어요. 밥을 먹어보겠습니다. 식은 밥으로 김치볶음밥 만들어볼게요.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식탁을 샀는데 산 지 한 달 넘었는데 배송이 되게 늦게 되더라고요. 근데 벌써 반이 지났어요. 텀블러 3개 왔어요. 내일부턴 이걸 들고 다니겠습니다. 굿모닝. 어제 밤 늦게까지 작업하다가 3시에 잤나? 지금은 9시고요.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행주도 삶고 있고 늘 구입하는 콩나물, 닭, 딸기, 곱탕도 사봤어요. 오늘 아침은 오랜만에 아아를 마시며 시작할게요. 아침은 아보카도랑 치즈, 베이컨 넣고 그릴 치즈 토스트 만들어 볼게요. 이거 디덴데룩에서 그때 샀던 건데 가면 또 사서 쟁여놔야겠어요. 맛있더라고요, 토스트 하니까. 이제 책 막바지, 진짜 막바지라서 제가 이번 주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계속 대충 먹고 빵모닝의 연속이네요. 다음 주엔 건강밥을 먹을 거예요.
치즈 올려주고요. 아, 뜨거. 지금 이 상태로 먹어도 맛있을 텐데 저는 한번 구울게요. 이 과정은 서원에 사는 김모씨의 빵에 그릴 자국을 내고 싶어서 하고 있는 수고노음입니다. 이렇게 쓸까? 이렇게 쓸까? 완성이 돼서 먹어볼게요. 지금 몹시 배가 고픕니다. 그때 스타필드 사온 건데 예뻐서 더 사오려고요. 이 빵이 샌드위치에 진짜 최적화된 것 같아요. 원래는 브리오슈 되게 좋아했는데 샤워도우가 구우니까 쫄깃함이 더해져서 맛있어요. 내가 오늘 이 샌드위치를 반드시 맛있게 먹겠다 할 때는 베이컨이 치트키입니다. 세일하길래 구입한 왕홈럼블 먹겠습니다. 럼블 양이 이 정도는 돼야지. 심해 도와줄 거야. 짠! 짠! 고요한 2차야. 오빠가 괜찮다고 했어. 아, 내가 맥주 자체를 진짜 오랜만에 먹는구나, 지금. 근데 개인적으로 소주보다 맥주가 훨씬 맛있다고 생각해. 난 소주. 아, 맥주. 난 소주. 소주는 맛있는 술은 아닌 것 같아. 기분이 맛있어. 좋은 술이지. 가위바위보. 응.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또 맥주. 맥주가 맛있어. 실질. 아침은 생선 구워서 간단하게 먹고 나가려고요. 냉동실에 있던 생선 해동해서 태우도 구웠고요. 이제 식탁이 한 달 정도 남았어. 오늘 첫 텀블러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오방색. 퇴근길. 지금 살 게 있어가지고 까사미아 갔다가 가려고요.
나오지 않겠다고. 어? 바구니 필요해. 예쁘다. 담아주세요. 마음에 드는 거 발견. 아침은 블루치즈 넣고 브로콜리 감자 스프 만들게요. 버터 발라서 샤워도우도 구워줄게요. 맛있다. 먹어볼게요. 맛있다. 버터 바다 발른 빵 넣어서 먹으니까 더 맛있네요. 아, 맛있겠다. 오늘은 시나몬 스콘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요. 뭔가 망한 것 같은데 일단 해볼게요. 망쳤어요. 책에서 보면 너무 달라. 반죽이 어쩐지 이상하더라 싶더니 완전 망쳤어요. 맛은 먹어볼게요. 맛은 있네. 모양은 거짓꿀인데 맛은 있네요. 여러분, 이거는 쿠키 같지만 스콘이에요. 저 이거 다시 만들 거예요. 역시 우리는 하기 실패하면 이따위 사태가 발생합니다. 아, 뭐야 진짜. 그래도 맛은 있더라고요. 아침은 간단하게 크림치즈에 냉동 과일 넣어가지고 샌드한 다음에 파니니 그릴에서 구워서 먹으려고요. 저는 딸기 크림치즈 바를 거예요.
엄청 간단하죠? 그 위에다가 버터 살짝 발라서 구울게요. 먹어야 되는 치즈를 뜨겁게 했는데 무슨 맛일지 먹어볼게요. 저도 책에서 보고 지금 만들어 본 건데 맛있네? 아 이거 어떡해. 비주얼은 와장창인데 맛은 있네요. 이렇게 너무 녹였나? 다음에는 아주 살짝만 구워보려고요. 아침 차리고 빵 사러 가고 있어요. 선물할 빵을 구입했어요. 냉채족발도 만들었어요. 촬영하고 남은 프레즐도 먹어요. 많이 퍼가.